어떻게 바뀌는가 이런 데 집중한 학원들이 전 많았을 것 같은데 그런 건 너무 당연한 거고 실질적으로 정말 중요한 거는 리빙 디자인과 같은 경우는 무게랑 관련된 주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걸 좀 분석을 했어서 그래서 이 랩핑을 그냥 마구잡이로 입힌 게 아니라 이번에 용쌤반 건국대 정시 대박 나셨잖아요. 몇 명 지원해서 몇 명 합격한 거죠? 네, 이번에 저희 겨울 특강 때 건대 특별반 진행하면서 총 인원 10명으로 진행을 했었고 총 8명 합격했어요. 건국대를 한 번에 8명이나 붙일 수 있었던 노하우 있을까요? 좋은 합격률을 냈었던 제일 큰 이유가 두 가지라고 생각되는데 첫 번째는 좀 학과를 선택하는 전략이 컸던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학과별 맞춤 수업을 진행했던 부분이 가장 큰 이유였다고 생각돼요. 건국대 합격생들의 성적을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많을 텐데 건국대 서울 기준으로 100분이 몇 정도까지 지원하게 하셨는지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작년에 합격한 학생들 성적이 평균 몇 정도였는지 그리고 합격한 학생들 중에서 가장 낮은 성적은 어느 정도였는지 이 두 가지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한 65% 올해 같은 경우는 70% 정도로 봤었고 그동안 꾸준하게 합격해왔던 그런 건대 합격생들의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결과도 괜찮았습니다. 올해 건국대 수업에서 가장 중점을 뒀던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제일 중점을 뒀던 부분은 이제 올해 건대 기초 디자인이 변화한다, 바뀌었다, 새롭다 이런 얘기를 많으면서 어떻게 바뀌는가 이런 데 집중한 학원들이 전 많았을 것 같은데 그런 건 너무 당연한 거고 실질적으로 정말 중요한 거는 이번 실기대회나 그다음에 그동안 인터뷰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바뀔 수 있는 범위를 좀 어느 정도 예상을 한 상태에서 각과별로 어떻게 적용돼서 출제될 것인가 맞춤식 수업을 좀 진행했던 데 더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수업들이 어떤 것들이 진행했는지 궁금한 학생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건 제가 2부 때 그런 수업적들 공개를 할 예정이니까 그때 한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큰 내용은 대략적으로 알겠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따가 이제 그림을 보면은 조금 더 이해가 빠를 텐데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리빙 디자인과 같은 경우는 무게랑 관련된 주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걸 좀 분석을 했어서 무게가 무겁거나 가볍거나 이런 차이에 대한 표현을 하는 법이라든지 평면으로 소재를 그리라는 이런 제한 조건이 나왔을 때 또 어떻게 접근했을 때 효과적인지 리빙 디자인과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라고 예측을 해서 수업을 진행했었는데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비슷하게 나온 부분들이 또 학생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좀 궁금하셨을 건국대학교 합격 제안작 총 8장의 그림 준비를 해서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일단 의상 디자인과 합격작부터 한번 볼게요. 이렇게 3장인데 합격한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맵핑을 하라는 조건이 있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접근해서 풀어나갔는지 운동감이라는 이 주제어를 또 어떻게 좀 잘 전달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 부분에서 한번 합격작들을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왼쪽 그림부터 한번 보자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시각적으로 움직임이 더 잘 느껴지는 건 지그재그 모양이란 말이에요. 이 패턴의 형상을 가장 눈에 띄는 중요한 중인공 친구에다가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일단 매핑의 모양 자체를 가지고도 그런 움직임에 좀 도움되게 써준 부분 또 반대로 도트 모양 같은 경우는 좀 집중될 수 있는 포인트 역할 말 그대로 점요소의 역할을 하는 게 되게 좋은 부분이 있는데 또 그런 매핑의 부분은 또 시선에 좀 집중해 줬으면 하는 부분에 또 적절하게 활용해 주는 그래서 이 매핑을 그냥 마구잡이로 입힌 게 아니라 역할에 맞게 잘 썼다 이런 부분들이 되게 잘 전달이 됐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그림 보면 건국대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평가 요소 중에 생각이라는 측면에서 좀 생각 점수를 조금 더 높게 받았을 수 있을 법한 그런 매핑의 활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타격의 힘에 집중 이런 느낌들을 좀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적인 측면에서 매핑을 좀 접근을 하다 보니까 그거에 맞는 생각을 되게 잘 보여줬다 이런 점에서 점수를 좀 높게 받았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그림 볼 건데요. 저는 실질적으로 매핑 그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아마 교수님들이 좀 원하던 부분에 제일 근접하게 한 그런 그림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마치 진짜 옷을 디자인하듯이 이런 정 제한된 패턴을 가지고 그것만 활용해서 좀 보기 좋은 옷을 디자인해라. 약간 이런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충분히 우수한 점수를 받을 수 있을 법한 그런 매핑이라고 느껴져요. 그 운동감이라는 제시어는 모든 학생들이 다 알고 있었을 거고 사실 그렇게 어려운 제시어는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각 그림별로 가장 도드라지게 보여진 운동감이 뭔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크게 두 가지 없을 것 같아요. 운동화끈에 대한 리드미컬한 형태, 경의 동색, 이 두 가지가 중요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세 그림 모두 적절한 운동감은 충분히 전달이 되면서 산만한 느낌은 상당히 절제가 잘 된 그런 점에서는 되게 우수하다고 보여지고 아마 너무 산만한 그림들은 운동감이 느껴져도 좀 좋은 점수는 받기 어렵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리빙 문제에서는 의자를 평면 시점으로 사용해라가 조건이었는데 의자라는 특징을 좀 확실하게 보여주려면 어떤 시점을 사용을 했었어야 됐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무래도 입체 시점보다는 그런 소재 자체의 인식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아 이것은 의자구나라고 느끼는데 가장 빠른 전달력을 가지는 건 저는 사이드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뷰를 선택해서 평면 시점임에도 좀 소재 인식도 높인 부분 이런 부분도 분명히 좋은 점수를 받는데 영향이 있었을 것 같고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는 평면으로 또 접근했을 때 나타나는 조형적 특징 선적인 이미지와 좀 면적인 이미지 이 두 가지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게 보여진다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한 그림 같아요. 그래서 선적으로 보이는 부분들은 화면의 면분할을 할 수 있는 역할로서 선을 선답게 사용하는 활용이 되게 돋보였던 것 같고 평면이 도드라지는 뷰도 그 역할에 맞게 좀 적절하게 써준 부분이 좀 잘한 것 같아요. 이 리빙 디자인 문제에서 주제는 가벼움이었는데 학생들이 저 공을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까지는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 이 두 그림이 조금 더 가벼움을 표현하기에 좀 적합했던 그런 조형적인 요소가 좀 있었을까요? 가벼움이라는 주제가 되게 쉽게 생각하면 무거움의 반대잖아요. 그래서 이 가벼움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모든 소재들이 다 떠 있는 것처럼 그리는 방법. 두 번째로는 이제 무게의 상대성을 좀 이용하는 거죠. 두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는 무게의 상대성이 잘 드러난 그림이라고 보여져요. 의자가 땅으로 좀 떨어지는 듯한 그런 모습에 반해서 종이공 같은 경우는 공중으로 떠오르는 듯한 이런 설정들이 효과적으로 들어가서 가벼움의 전달이 잘 느껴지는 것 같고요. 왼쪽 그림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창의력 점수에서는 아주 높은 점수를 받았을 것 같은데 많은 그림들이 두둥실 떠오르는 느낌으로 접근한 그림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사실 제일 일반적인 방법이라면 이거는 그런 시소나 지렛대 이런 걸 좀 연상할 수 있는 듯한 연출을 활용을 해서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보고 알아챌 수 있는 내용인데 아마 이런 연출을 했던 그림은 전체 한 장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런 아이디어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았을 것 같아요. 이번 건국대 글로컬 문제에서는 전구랑 계란이 나왔잖아요. 네. 두 가지 소재 중에 어떤 소재에 조금 더 비중을 둬야 되고 비중을 두는 소재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는지 얘기해 주세요. 상식적으로는 전구가 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래도 반짝거리는 물체가 가지는 주목성이라든가 또 구조적인 복잡성 이런 데 차이가 기본적으로 나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이제 소재를 추가적으로 추가해서 사용돼도 된다 이런 이제 조건이 제시가 됐었는데 추가된 소재를 얼마나 특별하고 기발한 소재 남들은 생각하지도 못한 재미있는 소재 이런 거에 대한 방향이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자연스럽고 그냥 잘 어울릴 수 있는 누구나 떠올릴 수 있을 법한 소재 그런 걸 떠올리되 이제 조형적으로 더 아름답게 하기에 유리한 소재가 무엇인가 단지 그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하게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동글동글한 면적 위주인 그런 계란 껍데기랑 전구 가지고는 좀 보여주기 힘들었던 좀 선의 역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좀 조형미 있게 그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했던 그런 생각이 접근이었던 것 같아요. 또 이번 건국대 글로컬 문제에서 제시어가 나왔었잖아요. 확장과 네. 축소라는 제시어가 나왔는데 그러면 그 제시어는 어떻게 풀어야 조금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사실 확장과 축소 쉽게 생각해 보면은 좀 방사형의 이미지가 어느 정도 느껴지면 이게
커진다고 생각하면 확장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고 모인다고 생각하면 축소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했으면 오히려 좀 더 쉽고 효과적으로 그렸을 수 있을 것 같아요.